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MRI와 CT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CT, X선을 이용하여 인체 단층 영상을 촬영하는 장치. 가로 단면 확인이 가능하고 폐, 간, 위, 뼈 등의 종양, 외상 질환 등을 검사하는 장치로 검사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이 걸립니다. MRI,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켜 인체의 단층 영상을 촬영하는 장치. 가로 단면, 세로 단면, 정면 단면이 확인 가능하고 근육, 인대, 신경 등의 병변을 검사하고 검사 시간은 30분에서 50분 정도입니다. CT와 MRI의 주의사항은 환자가 임신, 수유,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영제를 투여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하거나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인공심장 박동기, 심장 충격기 등의 의료기기를 몸에 이식한 경우, 폐소 공포증이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엔 촬영 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저는 CT랑 MRI를 한 번도 촬영은 안 해봤는데 굉장히 신기한 장치들이네요.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맞아, 맞아. 오늘은 MRI와 CT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상식의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